오늘 많은 교환학생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런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화목하고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으로 교환학생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다들 다 친근하게 저희를 다 맞아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맞아, 다들 친하게 이렇게 화목 반겨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당장 현장에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많이 언어적으로 부족한 걸 느껴서 중국어랑 영어랑 전환이 잘 되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와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아, 네, 저는 아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를 진행하는 걸 맡게 되었는데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예시도 같이 설명해 주는 게 친구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어서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언어적으로 조금 소통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영어를 좀 더 대비를 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너무 게임만 설명한 것 같아서 그 교환학생 분들과 가까이 다가가고 친해지기 위해서 좀 스몰토크도 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는 그런 노력을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외국인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베스티 분들도 다양한 과에서 오신 것 같아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야외 활동을 해서 좋았습니다. 확실히 햇빛이 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국적인 분들도 뵙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일단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는 제가 게임 설명하는 것을 맡았는데 언어적으로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았어서 언어적인 영어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앞으로 그 외국인 분들과 소통할 때 예시를 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거에 있어서. 저는 제가 코끼리코를 맡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다음에는 게임의 난이도를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